할렐루야. 이번 한 주 묵상은요, 이 브랜슨에 있는 이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극장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매년 성경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뮤지컬로 공연을 하는데요, 그 스케일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데요, 이번에는요 퀸 에스더 왕비에 관한 뮤지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시즌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함께 한주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주 묵상은요, 이 킹 에스더를 보고 와서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에스더의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개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 왕비가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기 위해서 왕을 직접 만나러 가고자 할 때 모르드개에게 말했던 본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위해 금식을 해달라 그러고 밤낮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에스더 왕비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손을 먼저 내밀기 전에 왕비라든지 신하든지 먼저 왕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죽어 마땅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 왕비는 왕이 손을 내밀지도 않는데도 왕에게 먼저 찾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종교적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까지 걸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말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한 건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왕을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의 지금 행동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죠. 그 먹지도 말고 이렇게 금식하는 게 어떤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먹지도 않는다,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죠. 나의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목숨이 죽고 사는 것도 내가 다가갔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먼저 그렇게 목숨 걸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죠. 내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사화복, 인간의 목숨까지도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그의 행동이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뭔가요?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 그건 뭘까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하만의 그런 모든 계략과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든 우연 같은 그런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종교적 열심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숨 걸고 뭔가를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이 에스더서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